이 마치칸이라는 회사의 끝은 어디인가? 제가 카탈로그 소개를 하는 건 또 이제 처음입니다.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. 박수를 10번 쳤습니다. 카탈로그 너무 예뻐요, 진짜. 너무 예쁘고, 이 마치칸이라는 회사의 끝은 어디인가? 저는 감히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. 이게 해가 갈수록, 와,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, 여기는. 앞에 질감들도 이게 어마어마해요. 지금 굉장히 막 어떤 그 입체적으로 해놨고, 와,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구나. 자, 보면은 목차가 당연히 이제 나오죠.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테마, 정말 시스테마가 잘 돼 있는 회사다. 지금 우리 히라메키 브랜드 같은 경우들도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각인이 잘 되어 있죠. 히라메키로 마치칸. 그래서 페이지를 보면은, 자, 지금 특이사항이 하야시 씨가 없어졌죠, 그죠? 하야시 군이 지금 안 보입니다. 독립을 해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, 마치칸과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야시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다. 사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. 자, 그래서 우리 뭐 M-A 이런 호구들은 사실 뭐 굉장히 비싼 호구고, 총감 가죽 지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죠. 칸머리 일본제 감색 보호구 100% 일본에서 만든 거고, 제작을 마치칸에서 한 게 아니고 도쿄 쇼부도와 칠성, 일본 현지에서 제작이 3-4개월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호구는 새로 나온 게 없어요. 아고아고 문해가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. 우리 22페이지에 16번 창포문이 돼 있네요. 창포문이. 그 다음에 대치콘 B 십자가 문양이구나. 십자가 문양, 그 뭔지 아시죠? 검도용품 디자인인데 그게 들어가 있고, 12번 이것도 저는 처음 보는 디자인인 것 같은데 엄청 이쁜데요 이게. 그 다음에 우리 25페이지 문해 쪽에 뉴가 둘, 셋, 넷, 다섯 개나 떠 있네요. 사시와 쇼코가 섞여 있는 그런 고반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파도. 파도문인데 엠보가 들어간 파도 물결이고, 세 번째 이것도 소가죽에다가 점사시와 쇼코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이네요. 자, 네 번째는 카자리 실이 좀 바뀌었는데 괴랄하네요, 이건 생긴 게. 그리고 다섯 번째, 이거는 반달. 반은 점사시, 반은 쇼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이게 지금 마치칸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일본에는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걸 지금 판매를 하고 있었죠, 그죠? 28페이지 우리 타치바나 흑생지도가 새로 나왔네요. 흑생지도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컬러는 무슨 밤색 같기도 한데, 그 다음에 그 옆에 흑성목도, 흑성목도인데 이거 제가 작년에 이거는 납품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근데 납기일 4개월이고 100만원이네요 단가가. 타시바나 도다이도 아무쪼록 진열을 좀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, 그 저희 쪽에서 지금 홈페이지에 없는 제품들도 마치칸이든 안신이든 저희가 다 구해다 드릴 수 있으니까 뭐 문의 주세요.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. 그 다음에 우리 49페이지에 검스타, 마치칸의 그 제미니 브랜드죠. 검스타 갑과 갑상이 붙어있는 괴랄한 제품이 있어요 지금.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겠네, 이런 만화 캐릭터 이런 거 넣어갖고. 그 다음에 자, 52페이지에 히라메키 호환 단품들이 쫙 소개가 돼 있는데, 히라메키 프리미엄 8mm 군홈에가 뉴로 떠 있네요. 이게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물건을 주문할 때 한번 수입을 해서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미라이라는 도복이 있어요. 이게 작년에는 도복 자체를 새카맣게 해갖고 약간 어떤 커밍순의 느낌으로 좀 많이 보이긴 했었는데 도복이 공개됐네요. 이게 폴리에스테르 도복인데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71페이지 우리 그 위닝 크라운 시나이백, 그죠? 시나이백이 뉴가 나왔어요. 근데 이게 우리 잼미니 전용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좀 이제 길이가 짧아요. 그런데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락을 주십시오. 자, 자수 같은 경우도 일본은 한 글자당 3만 원 받아요.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거, 한 3cm 정도 되는 거는 한 글자당 12,000원이네요 이게. 비싸긴 엄청 비싸네요. 근데 죽도도 새로운 게 많이 나왔네요. 히라메키 스텔스? 이거 한번 수입해보고 싶네요. 히라메키 스텔스 엄청 비싸네요. 9,000엔이에요 이름이 기가 막히다. 스텔스. 추니 스텔스로 바꿔놓겠습니다. 그 다음에 명패. 88페이지에 명패가 인덴 위에다가 레자를, 명패를 만들어 놨어요. 이거는 국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. 지금 저희는 안 하지만 다른 업체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고. 90페이지에 아킬레스 보호대 같은데 뭐 엄청 괴랄하고 이것도 길게 생겼네요. 이건. 와, 재밌습니다. 근데 원체 업체가 크다 보니까 상패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고. 자, 이제 이 다음부터는 검도와 이제 크게 상관없이 과업도, 총검술 그런 제품들인데, 어찌됐든 여기도 메인은 검도다. 진짜 디테일해요. 여기는 디테일하고 많이 배워야 되는 회사 중에 한 군데입니다. 여기가 마치칸은 저희도 진짜 많이 배워야 될 회사 중에 한 군데고, 여기가 대처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또 트렌디하고. 아무쪼록 마치칸 제품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, 시청 감사드리고, 마치칸 제품 많이 주문해 주십시오. 자, 마치겠습니다. Victory and Challenge 세현.